안녕하십니까. 본인사에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사무국장이자 MC 겸 가수로 활동 중입니다. 빛나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19, 5.18 정신개성발전 평화 번영하는 대한민국 세계 한민족 평화공동체 토론대회와 제21회 5.18 기념 전국웅변 낭송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을 해주시고요. 연사 여러분들도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코로나19 관계로 연사와 내빈도 30명으로 제한한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립니다. 주변 분들과의 대화 또한 되도록은 삼가해 주시고요. 반가운 표현은 따뜻한 눈빛과 뜨거운 박수로만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행사 세계 핵심적인 의제로 토론대회는 1시간 정도, 오늘은 웅변대회 먼저 가겠습니다. 웅변대회 1시간 정도, 토론대회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입구와 장내에서는 반드시 손을 소독해 주시고요. 1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며 여러분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마스크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4.19 혁명 희생자들의 영령들을 분향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질서와 양보를 그리고 추진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웅변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와 지방정부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도구청이 후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대회는 21회 대회까지 한민족 통일을 꿈꾸며 성실하게 달려왔습니다. 일부 토론회는 핵심 내용을 청중들에게 시간 안에 피력해 주시고요. 패널들께서는 질문을 간략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처 타지에서 도착하지 못한 연사들과 내빈들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본 세계 한민족 평화공동체 토론대회와 제21회 5.18 기념 전국 웅변 낭송대회를 시작하겠으니 장례에서는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웅변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정부연구원과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5.18 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북구청이 후원하는 4.19 5.18 정신기승발전 평화 번영하는 대한민국 세계 한민족 평화공동체와 평화공동체 토론회와 제21회 5.18 기념 웅변 낭송대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의해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일동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잘 읽겠습니다. 애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악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그걸로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대의 대회장을 맡은 양호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시기에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 영웅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4.19 5.18 정신의 계승 발전과 번영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21회 세계 한민족 평화 공동체 토론회 및 5.18 기념 전국 공전 방송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학생독립운동연구소와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운명연회 지방정부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4.19 혁명은 독재정권과 불의의 한과 민주혁명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진정한 민중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시민권의 승리였습니다. 4.19 정신은 헌법 전문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되었고 부모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촛불혁명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날 정의와 공정, 자유와 민주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자 했던 4.19혁명 5.18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불평등의 벽을 깨뜨리고 존엄을 지켜주는 공정한 삶의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허위와 위선, 가식이 정치란 껍데기 정치는 버리고 민주주의 진정 바라는 삶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입니다.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4.19와 5.18의 숭고한 민주혁명 정신과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우리가 풀어야 할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회의가 매년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양호차 대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본 행사를 위해 크게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분이죠.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운전협회 광주전남본부 전지연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지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대회가 개최하게 된 것을 참 뜻깊고 또 이 대회를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대회 규모가 많이 축소되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21회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훌륭한 정신들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한된 인원이어서 조금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면면으로 볼 때 좀 더 품격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꼬마들 준비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들 다 거두시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죠? 전재민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정재 청장님 오셨는가요? 아직요? 네. 자,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스피치운전협회 광주전남본부협회 권역 명예회장님이시고 전 광주광역시 남부의 의장님이신 총장님 네, 남부의 의장님이신 강원호 의장님의 축사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운전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강호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축사문을 여기 작성을 미리 해놓으셨는데 따로 제가 축사문 남겨놓은 것보다는 아마 저 최근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 이렇게 회원들 응변대 참석을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항상 행사했을 때마다 참석을 했지만은 오랜만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꼬마 연사들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연사들이 오늘
잘 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관계자들, 또 우리 우표군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지현 회장님,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대회 준비하시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회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의장님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금 도착하셨어요. 광주 3.15 우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고, 광주대학교 2대 총장님이십니다. 이정재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정재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수안TV에서 오느라고 오늘 공변대회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저희가 3.15로 꼭 써야 합니다. 4.15, 5.18만 썼는데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전기현 이사장님, 전우수님, 이관식, 김영환, 김 회장님, 또 최문영 회장님, 서한호 회장님, 예, 김경진 이사장님, 육태규 이사장님, 또 우리 임채환, 우리 정경훈 박사님, 강원호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홍기수 회장님들이네요. 열심히 요새 뛰어다니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름도 빚도 없이 이런 대회를 또 이끄신 우리 육태교훈 우리 회장님께 고맙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요 보면 우리 김동주 회장을 꼭 뱉어냈어요. 어디 가시는 거 어제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높지만은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맥을 이어가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대회장님, 이사장님께 말씀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빈곤의 어려움보다는 생각의 빈곤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이겨내면은 큰 봄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본 대회의 집행위원장님이시고 16, 19대 대통령 후보 유세위원이신 유표근 집행위원장님의 경과 보고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본 대회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유태규 목사님, 그리고 김경찬 전 국회의원님, 이정재 총장님, 또 이지연 본협회 이사장님, 이관식 의원님, 더더욱 세계적인 또 석하 재건파고 임찬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본 대회를 이렇게 코로나에서 한 성대한 대회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대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1회부터 22회까지 꾸준하게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견디고 우리의 3.15, 4.19, 5.18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용룡 회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일단 보훈병원에 이번에도 계신 관계로 참석을 못했지만 김용룡 회장님의 도움과 보살핌이 컴직된 본 행사가 열리게 됐다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린 경과 보고는 책자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경과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일인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3.15 선양의 유태규 목사님 자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교육대 2대 이정재 총장님, 광주 3.15 기념사업회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국회의원님이시고 김천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김경천 총장님 자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스피치 운매협회 이사장님이시고 북해방미 국민운동 광주총연합 회장님이십니다. 행사를 위해서 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본 대회 대회장님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주시 소부회장이신 양홍철 대회장님, 여러분 앞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미술가협회 한국본부 회장이십니다. 소봉환 회장님 자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5.18 구속부상자의 상임고문이십니다. 최운용 우리 상임고문님 자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호 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무순으로 하겠습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이신 홍기수 대표님 자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4.19 문화 원장님이십니다. 4.19 통일운동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일 원장님 자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시고 호남 4.19 혁명단체 전 사무총장이신 김영광 사무총장님 자리하겠습니다.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 광주광역시 북부의회 이관식 의원님 자리에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숙희 광주광역시 민간어린이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청운어린이 원장이십니다. 이숙희 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간어린이연합회 광주회장이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자와 그다음에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님이시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 이치영 교수님 자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문대학교 국방국무학과의 교수님이신 박광종 교수님 오늘 토론자로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방정부연구원의 원장님이시고 전남대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교수님이신 지충남 교수님 자리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스피치 운명협회 사무총장님이신 최용남 사무총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념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여기밖에 없습니다. 광주밖에 우리 기념관을 총괄하고 계시고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동규 사무총장님 저 뒤에 계시네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락 4.19 회장님 모셨습니까? 안 오셨는 말이네요. 다음은 사회를 보고 계시는 작사 작곡가이시고 대중가요 가수인 빛나라 가수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처 도착하지 못한 예민들은 행사 중간중간 소개에 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회 기획위원장이신 베테랑 위원장이 빠졌네요. 저기 선글라스 끼고 계시고 SNS 입장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과보고 및 내용 소개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 정부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진행위원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일부 행사가 일부가 토론대회가 먼저 했었는데 우리 90년 어린 연사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운변대회 2부에 지정되어 있던 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사들 준비하셨죠? 바로 2단 대회 갈게요. 자, 바로 이어서 2부 행사로 5.18 기념 제21회 웅변 낭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협회는 오늘 선발된 우수한 연사를 10월 9일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한국어 웅변 본선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 주신 거예요. 우리 어린 연사들 오늘 잘하면 서울로 간대요.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연사와 내비는 30명으로 제한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 심사. 박감 교수님. 자, 우리 연사님들께서는 자, 순서에 맞게 자, 첫 번째 우리 어린 연사 천지우 연사 어디 있어요? 우리 어린이 천지우 어린이 아, 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또 아래쪽으로 좀 위로 올라가서, 예. 우리 어린 연사가 많이 떨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죠? 뜨겁게 구하는 부엌이다. 구하는 부엌.
김가언. 네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지수. 김지수 어린이. 네. 그 웅변 행사는, 예고 연사들은 그 타지에서 하는 연사는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광주에서 유치부가 있기 때문에 유치부가 많고, 예고 연사는 전부 타지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외시켰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리 김지수 어린이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필리핀에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심사위원회에 앉아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지수 어린이 지금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이유는 알고 계신지요? 집 앞에 오던 냉문에는 콩나기도 없고 집집마다 보이던 대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연이 더러워졌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집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먼저 내 집에 쓰레기를 줍는다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이 어린이 하나 자, 다음 우리 어린이 연사는
김유건호이니. 자,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감사합니다. 다음 중 우리 어린 연사 이름이 이선어린이에요. 예. 아유. 자, 우리 문채원 어린이 어디 나와? 문채원 어린이. 자, 우리 문채원 어린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채원이가 이런 수를 너무 많이 했답니다. 근데 아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고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채원이가 화이팅!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유혹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그 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연사님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최용남 연사님 불러보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다 외워왔는데 어른들이 못 외웠습니다. 글만 쓰고 오늘 못 나올 줄 알고 이따가 오늘 달려오다 보니까
다 못 외워서 일단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빛고울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5.18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올해가 41주년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미미하기만 합니다. 매년 5월이면 정치권은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99명까지만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5.18에 참여하는 정치인은 무슨 생각으로 광주에 왔을까? 호남에 표심을 얻으려는 것인가? 정말 호남의 표심을 얻을 수는 있는 것인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5.18을 알기나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 5.18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 오래된 이 41년이 된 5.18을 청소년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1980년 5.18 발생 후 2년 후에 나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을 보냈습니다. 많이 불렀고 반일 감정도 스스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래가 나온 지 35년 만에 2017년에 노랫말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200리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백길 따라 87K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노동 1번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노래가 바뀌었어요.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이요. 평균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으로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는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듯 광주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광주 5.18이 우리의 역사인데 아직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듯 광주의 5.18을 폭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지천에 널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광주에 표를 얻으러 오면 광주가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정의를 위해 광주 5.18을 바로 세우고 몸부림을 친다면 광주는 그 정치인의 바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정의를 싸워준다면, 정의를 위해 싸워준다면 오늘의 촛불이 내일의 태풍이 되어 그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항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광주가 이토록 책임적 처벌이나 발포 명령권자의 사과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년 전 영화 도가니를 썼던 공지영 작가의 글로 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뀐 것처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깔끔한 정리로 작금의 일 미얀마 사태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주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것이 5.18 정신인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가 바뀌었듯이 정치권이 광주를 대하는 태도도 변해야 합니다. 100% 정의롭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몸부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광주는 광주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광주 5.18을 넘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주의 숙제입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의 가슴과 정신에 가장 좋은 민주주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정의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게 된다고 이 연사 힘주어 여러분 앞에 자신있게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변을 토해주 저희 최영남 연사께 뜨거운 경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상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상은 각 단체나 오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상장만 이렇게 기대되는 대로 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연사들이 어린 연사들이 많이 나왔고 또 예부에서 이제 나왔는데 예부 연사는 좀 참여를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코로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뒤에 예부 연사를 기약하고 바로 시상에 집계되는 걸 시상하고 토론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심사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전경민 이사장님께 심사 강평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고요. 예, 집계 되셨습니까? 자, 심사가 집계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수상자를 한 분 한 분 호명을 할 테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명하는 대상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1등 시장상 정하은 강주 광역시장을 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로피하고 전지현 이사장님이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전지현 다음 정하은 연사 이사장님 서리원 이사님께 인사. 네. 상은 제 단체로 가겠습니다. 일단 트로피만 전달하겠습니다. 정하은 이 사람은 세계 합리적 평화 공동체 토론회와 5.18 기념 웅변 낭송대에서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이사님께 상장을 줍니다. 강규 광역시장 이영석 대표 정하은입니다. 여러분 경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꽃다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색사들이 이제 4.19와 3.15, 5.18을 개선하는 그런 민주연사로, 또, 장관, 대통령, 또,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고, 경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이솔, 이 연사입니다. 이솔, 네, 연사. 이사장님 이쪽 가까이. 이쪽에서 좀 가까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 이설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3등 천지우 연사 나와주세요. 예, 천지우 연사
예, 내용을 이해하셨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예, 예, 북부청장, 예, 대로 천지우, 예, 인사합니다. 예, 예, 꽃다발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경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사는 김찬아, 김찬아, 북부청장입니다. 김찬아, 예, 김찬아 연사입니다. 자, 차렷, 예.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제 인사, 예, 김찬아, 예, 부부청장, 예, 창장과 트로피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축하합니다. 다음은 오룡 양선호, 양선호, 예. 우리 저, 우리, 예, 이관식 의원님이 좀 시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룡부터, 예. 양선호, 예. 예, 양선호, 예, 양선호. 감사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예, 양선호. 예, 그냥 사진 찍고요. 예, 서울 측장. 서 대해서. 예, 다음은 예, 시의회의장상입니다. 김유건, 김유건. 예, 김유건 연사. 그럼 차렷 의원님께 인사 김유관 광역시 의회의장 김영진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꽃다발과 트로피를 드리겠습니다. 참가는 전부 학원으로 또 단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유관. 네, 다음은 김가은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연사를 김가은 국부청장 주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차렷 자, 똑바로 보고 상 받는 것도 다 이게 공부예요. 예. 대회장님 이제 좀 시상해 주세요. 양호청 대회장님 나머지 시상해 주시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십니다. 김지수 나오세요. 김지수 차렷 인사 대회장님께 인사합니다. 김지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서구청장 차렷 인사 자 차렷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채원 예 빨리 오세요. 문채원 연사 시의회 문채원 연사 좀 나오세요. 차렷 인사 예 문채은 예 꽃다발과 차렷 사진 찍어야죠. 자 대장님 사진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인사에 드리고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 우리 그 최영남 아까 목사님 예 최영남 목사님 차렷 예 차렷 인사 예 원고를 보고 하셨죠? 예. 시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예, 차렷. 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자, 같이 대장님 한번 찍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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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한송 하셨던 김형인. 앞으로 나오실 김형인 됐습니다. 아까 깜빡했죠? 이미 연사들이 안 한 게 많게 왔으면 오늘 책비를 많이 달아버렸어요. 자, 차렷. 인사. 예. 네,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나오길 바랍니다. 네, 차렷 한번 찍어주시오. 차렷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네, 차렷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그렇게 도착한 연사들은 이제 줄이고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토론회 하시는 우리